윙크와 초코의 베스트 5. 초코 이것 봐. 세상엔 이런 기묘한 장소도 있어. 윙크, 어? 그 정도는 기묘한 축에도 못 껴. 어? 비행기들이 사라지는 버뮤다 삼각지대, 거성만 존재하는 이스타섬, 거대한 지상화가 있는 페루의 나스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묘한 장소들이 있어? 그래서 준비했지. 기묘한 장소 베스트 5. 5위 메레 구멍. 미국 워싱턴주 엘렌스버그에서 엄청난 크기의 구멍이 발견돼. 바로 지옥으로 가는 구멍이지. 지옥으로 가는 구멍? 이 구멍의 발견자 멜 웰터는 라디오에 출연해 기묘한 구멍에 대해 소개를 했어. 친구가 키우던 사냥개가 죽자 구멍으로 던졌는데 며칠 뒤에 사냥개가 되살아왔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검은 광선이 구멍에서 하늘로 발사된다던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지.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구멍이 있던 자리에 부지를 사서 미군 트레이닝 센터가 생기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해졌어. 그 후 구멍이 위성 지도에서 삭제됐고 구멍을 발견했던 멜조차 실종됐지. 이 구멍의 정체는 무엇일까? 구멍에 숨어있던 괴물들이 멜을 끌고 간 거 아니야? 4위 블러드 폭포. 흰 얼음이 가득한 남극. 그런데 빙하에서 붉은색 폭포가 흐르면 어떨 것 같아? 헉! 피다! 피! 이 폭포의 정체는 빙하 속 400m 아래의 물이 흘러나온 거야. 응? 물은 투명하지 않아? 왜 붉은색이 됐어? 왜냐하면 지하수의 철 성분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돼서 붉은색으로 바뀌기 때문이야. 자연이 피를 흘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3위 해골호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루프쿤두 호수는 연중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어. 얼음이 녹으면 물이 정말 아름다운 호수지만 무려 500구 이상의 해골이 발견됐지. 해골이라니! 호수 안에서 사람이 죽은 거야? 학자들은 이 유골을 둘러싸고 역병을 피해 달아나던 이들의 집단 순교, 임시 매장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하지만 해골 호수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수많은 유골이라니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1위 51구역. 외계인과 접촉을 하고 UFO가 수없이 지나간 곳이 있다고 하면 믿겠어? 그런 곳이 있어? 그곳은 바로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51구역이야. 민간인이 접근만 해도 즉시 사살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비밀스러운 구역이지. 51구역에는 추락한 UFO와 외계인의 시체까지 있대. 뿐만 아니라 기지 주변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까지 자주 목격된다고 하지. 여기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외계인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기지를 세운 거 아니야? 외계인은 우유한테 관심 없어. 대망의 1위는 카타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 하지만 파리의 지하엔 고대에 만들어진 비밀묘지 카타콤이 숨겨져 있어. 비밀묘지? 어떻게 생겼는데? 바로 길이는 300km, 안치된 시신만 600만 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무덤이지. 처음엔 관광지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카타콤에서 귀신이나 미스터리한 존재를 봤다는 목격담들도 많아졌어.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됐지. 과연 실종된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카타콤에 나타난 미스터리한 존재들은 뭘까? 출구가 어디지? 초코 나 좀 데리고 가! 자, 지금까지 기묘한 장소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웠던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기묘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